김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힘이 정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생활체감정책단 5기 발대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일정은 개회식을 간단히 하고 생활체감정책단 운영에 대한 주제 발표 두 개를 듣고요. 질의응답이 있고 기념촬영과 사과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월에 발대식을 가짐으로써 다른 해에 비해서 활동기간이 길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5년차가 되는 올해에도 생활체감정책단으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개회식으로 최금숙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최금숙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제5기 생활체감 정책단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당원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생활체감정책단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함께 소통하는 국민행복 여성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발족되어서 올해로서는 다섯 번째가 되는 정책단인데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생활공감형 폴리에문화 조성과 우리나라 차별인식 조사를 통한 정책 개헌 등 국민들은 물론 관련 그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생활체감 정책단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창업, 아이 돌봄 서비스 활성화 사업, 또 이들에 대한 현안을 조사해서 실시하고 결과를 홍보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5기 생활체감정책단 활동을 시작하기 앞서서 2014년 생활체감정책단 주요 사업 내용 및 운영 방향을 안내하고 정책단 여러분께 한국여성정책연구원도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기 2014년 생활체감정책단은 운영 5기를 맞이함에 따라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여러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들어오셨겠지만 블로그와 홈페이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정책단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 지역 등을 통해서 구성한 천여 명 온라인 정책단을 통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의제와 대안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또 정책단과 여성 친화도시 주민 및 여성 정책 현안 조사 패널을 통해서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정책단을 구성해서 일반 국민들과 소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정책 의제화를 하는데 앞으로 주력할 예정입니다. 온 오프라인 통해서 진행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2014년 제5기 생활체감정책단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가정 내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소개시켜 드릴 분 중에 한 분 계신데요. 우리 생활체감정책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친화정책전략단에서 운영합니다. 저희 여성친화정책전략단의 단장님 양혜경 단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일정으로 주제 발표 시간인데요. 생활체감정책단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김신희 연구원이 생활체감단 소개와 5기 활동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에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우선 시작 전에 자료지이나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걸 보시면 우산이 여러 번 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저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활체감정책단이 우산에 씌어진다는 의미로 이미지를 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지향하면서 5기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 산하기관이고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싱크탱크로서 국가성평등 선진화를 구현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남녀평등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활체감정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생활체감정책단은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티입니다. 이런 정책이 있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생활체감정책단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여성정책에 반영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책제안 활동을 하기 위한 온라인 채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한국여성정책단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잠시만요. 홈페이지를 지금 연결이 안 되는데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보시면요 메인에 이런 페이지가 뜨고요 소개랑 다음에 지난 활동 그리고 온라인 조사 다음에 생활체감 현황 정책 제안 그리고 알림마당 3년마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활동들의 일정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시면 되는데 카페를 통해서 제안을 해주신 정책 의견들은 저희가 블로그에 담아서 정책단 의견을 홍보를 하고 이것을 확산을 시키고 주제별 기초 자료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감 정책단은 올해 5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제안해 주신 정책 의견들을 의제화, 상세에 주력하고 하려고 합니다. 5기 생활체감 정책단은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을 실시하고요. 생활체감 정책단 공식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다음에 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5기 생활체감 정책단은 5가지 아래 활동들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온라인 주제 토론, 두 번째는 간담회 및 심층 인터뷰, 세 번째는 온라인 대회, 네 번째 현황조사, 다섯 번째 홍보 및 이벤트가 있습니다. 올해 온라인 주제 토론은 건강가정, 그다음에 고용 및 일자리, 그리고 다문화, 안전, 복지, 통일,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 올해 여성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탈제 주제는 작년에 SNS 이벤트를 통해서
네, 체감담 드릴게요. 등 관심 주제 토론 결과를 반영하셨습니다. 온라인 주제 토론 정책자 진행 과정을 살펴보시면요. 먼저 저희가 지정 주제의 핵심 논의 사항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단원분들께서는 카페 글쓰기를 통해 정책 의견을 제안하십니다. 주신 의견을 토대로 정책 제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우수 정책 제안상을 선정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홈페이지에 정책 의견 및 피드백 자료를 제시합니다. 활동 결과에 대한 보상 체계로 우수 활동상, 주제별 정책 제안상, 자유 정책 제안상, 우수 후기상, 그리고 최우수 정책 제안 원장상을 수여합니다. 보상 체계의 자세한 책정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내용으로 간담회 및 신청 인터뷰인데요. 8대 주제를 중심으로 특성별 소그룹을 구성하고 소그룹 및 전문가 신청 인터뷰를 통해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된 내용을 블로그에 삭제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오프라인 대회로 발제식과 최종보고를 개최를 하고요. 최근 정책과 5주년 기념 이벤트로 토스트 콘서트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정책 현안 조사인데요. 체감 밀착형 여성 의제 발굴을 위하여 체감 정책단을 포함하여 전국 단위 1,000명 패널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월에 여성정책 체감 및 수요조사가 1차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정책과 활동 홍보를 통해 체감 정책과 활동 결과를 확산시키려 하는데요. 네, 이 표를 보시면요. 아래 앞에 두 개는 지금 점선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요. 이 이벤트, 단어모드 이벤트와 소문내기 이벤트, 이 두 가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 여기 계시는 분들 참여하시지 못하셨다면 모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발제식 끝난 후에 발제식 그 후기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하여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주요 활동들인데요. 생활체험 정책단 5기는 이 활동들을 통해서 정책 의제화를 목표로 삼았고요. 온라인 주제 토론 정책 제안 결과를 분석하고 뉴스레터 제작과 언론 홍보를 활용하여서 정부 관계부처 및 연구원의 연구부서에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포스터고요. 이상 생활체험 정책과 5기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아직 생활체험 정책과 5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셨거나 진행 중인 이벤트에 응모하지 않으셨다면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기 여러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험단 활동에 필요한 설명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동안 활동을 해오신 경험이나 또 앞으로도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솔직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 담당 연구원들이 메모해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5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몇 개 목표에 보면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현실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을 하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지금 몇 개의 의제를 의견 수렴을 해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생활체험 정책단 로드맵을 보시면요.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사업했던 방식을 계속 좀 수정해왔기 때문에 그 아까 우리 중심연구원 말씀하신 보고 좀 참고를 하시고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출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작년에는 한 412건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지 그 다음에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놓고 이 중에서 뭐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그게 아마 당연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 412건의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거는 이제 그 이미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의견을 주신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의견은 분명한데 조금 그 우리 연구원이 어떤 제안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또 거리가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견을 수렴한다고 주신 의견들을 꼭 이걸 어디에 반영을 했다 이것보다는 이거 자체가 여성정책을 놓고 일반 국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많이 좀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좀 보충 답변 드리겠다고 이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지난 정부 때인데요. 그 생활체감의 혼례문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죠. 그거는 저희가 아무튼 체감단 활동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제가 그 사실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국무정책 아니 국무조정회의 거기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까지 됐었고요. 그거는 지금까지